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요즘 뭐 장사를 좀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어머니 퇴원시키고 오고 뭐 이런저런 이번 주에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영상을 좀 못 찍었죠. 오랜만에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참돔입니다. 참돔. 어이구 씨, 낚시로 낚아온 건데 전진호 선장님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전진호 선장님께서 낚시로 낚아온 건데, 상당히 사이즈도 크고, 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렌징 과정에서 이렇게 비늘이 손으로 살살 해서 상처를 좀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일단 칼로 찔러야 되겠다. 그렇죠? 렌징 과정에서 비늘이 많이 벗겨졌다 보니까, 마스크 좀 벗고 자야 될게요. 어젯밤에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잤더만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예, 날씨가 좀 굽굽해서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잤더만은 바뀌었습니다. 가만 좀 있어. 골치가 아프다. 아이, 미안하다. 강선보사. 아이고, 고기가 크니까 잘 안 잘리네. 됐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좋은 데로 가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이제 큰 사이즈의 참돔을 한 마리 잡는데, 보통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통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큰 고기를 보면 와, 고기 좀 비싸겠다. 야, 고기 좋은 거 이거 뭐 하려고 잡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번에 뭐 하려고 잡았는가 하면, 점심 때 물회 주문이 있어가지고 물회 하려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물회를 판단 말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나 우리 또 시청자분 대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저 정도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물회 팔아오면 남느나, 좋은 고기를 너무 이렇게 싸게 파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한번 무게를 달아볼게요. 이게 7kg짜리거든요. 근데 물에 오늘 점심때 6인분 주문 받았는데 요거 잡으면 본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싸게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kg짜리 7마리하고 7kg짜리 1마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거 반값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덩치가 커서 판매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 시기에 잡히는 참돔들은 좀 작은 것들은 산란을 안 한 이제 어린 고기들이지만 요 정도 큰 것들은 무조건 이제 봄에 산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날짜가 6월, 오늘 며칠이고? 오늘 며칠이지? 6월 16일인데, 6월 16일인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산란을 마치고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순놈으로 보이고, 살도 어느 정도 빵빵한데, 요 자른 단면을 보면 고기가 물기가 좀 느껴져요. 우리가 그 참치고기 이렇게 꼬리 잘라가지고 대충의 육질을 가늠을 하듯이, 이렇게 딱 잘라보면, 아, 고기가 좀 기름기가 있다, 물기가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보니까 상태도 안 좋아지고, 하루 더 놔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금요일인데, 요거 손질해가지고, 저희들도 반찬도 좀 해먹고, 손님도 오면 물회도 해드리고, 또 혹시라도 예약 안 하는 손님들 오시면 뭐, 간단한 식사류, 뭐, 해비빔밥이나 물회 같은 것도 팔면 되니까, 완전 뭐 생짜로 죽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손해가 덜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습니다. 육량 등급, 육질 등급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갖다가 품질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매겨서 이렇게 당연히 가격 차이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파라솔을 치고 있어서 소리가 울릴 수도 있어요.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고기를 샀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물건을 보지 않고서는 그 품질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적당한지 비싼지는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참돔이라고 다 같은 참돔이 아니고 같은 농어라고 다 같은 농어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뭐 얼마 전에 농어 하나 보여드렸지만 그는 진짜 특대급하고 고기가 잔잔하고 뭐 살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품이라고 부르는 B급 끼리들하고는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품질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감안을 하시고 물건을 구입하실 때 참고를 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품질을 나누는 기준이 없고 일반인들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도축을 한 상태에서 그 육질의 단면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육질의 등급을 정하기가 나름 쉽지만 우리 생선 같은 경우는 이 겉모습만 보고 육질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어느 정도 전문가급으로 올라서지 않으면 외관으로만 보고 이게 그 좋은 품질인지 안 나쁜 품질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스템 해가지고 좀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 수산물의 특징상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단골집을 만들어가지고 좀 믿고 이렇게 사드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 안 그러면 본인이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눈으로 딱 봐도 육안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이 너무 길었죠?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육질이 약간 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빵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육량 등급으로 치면 조금 그런 대로 나올 것 같아요. 수율이 좀 나온다는 뜻이죠. 그 대신에 육질은 조금 수분감이 있을 것 같다. 왜? 산란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육질에 그렇게 기름기가 많이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손질해 가지고 한쪽 들어가고 포를 끄면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에어컨 틀어놓고 침대에서 바로 잤더만은 코가 맹맹해졌네. 어제 저녁에는 좀 날씨가 꿉꿉하더라고요. 기온도 좀 높고. 이제 요 고기도 전진호 형님이 농어하고 다른 참돔하고 낚아왔는데 저는 솔직히 요거 매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매장하고 어선에서 매입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물소리가 왜 이렇게 크노? 항상 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경매장에 났으면 저는 손도 안 댔을 겁니다. 근데 형님이 낚아오신 다른 고기하고 다 같이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 좋은 것만 받고 안 좋은 것만 남겨두면 그 형님은 그 고기를 가서 어디서 팔아. 그렇기 때문에 어선에서 고기를 받을 때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아도를 찍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고기도 또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고기들은 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물회를 해가지고 좀 팔고 하면 뭐 기본적인 본전 정도로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대가리는 우리가 뭐 조림을 해먹는다든지 구워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뼈 같은 경우는 뼈찜 해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안 돼도 무조건 마이너스지. 이렇게 큰 것들은 이제 낚시바늘 걸려 올라가고 배전에서 이제 갈무리 하는 것만 해도 조금 전에 부당부당 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배전에서 한 서너 번만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도 한 2, 3일 딱 지나고 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상이 옵니다. 그래서 껍질이 드들드들하고 비늘이 잘 벗겨져요. 와 이거 비늘 봐라. 비늘만 한집니다. 비늘 무게만 해도 100g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고기가 좀 크니까 큰 칼로 좀 하자. 아유. 자, 내장 속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뭐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해서 드린 말씀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내장 안에 기름기가 없을 거예요. 살라 맞추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 보시면 뭐 상자 안에 기름이 하나도 없지요. 네. 보니까 요게 이제 정소 자국인데 보시면 이게 정소 자국인데
반란을 하고 싹 쪼그라들어가지고 색깔이 이제 짙게 변했고, 이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 과정을 거치면 다시 이제 밝아스름한 이제 정소니까 하얀 색깔로 들어오겠죠. 아리면 밝아스름한 색깔로 들어오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항문입니다. 항문 끝머리고. 보통 보면 항문이 앞에 있고, 이제 산란공이 뒤에 있어요. 순서대로. 항문이 앞쪽에 있고, 산란공이 뒤쪽에 있는데, 방금 거는 이제 정소 흔적이죠. 보시면, 내장 안에 보시면, 기름기가 하나도 없죠.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살 자른 단면도 약간 물기가 보입니다. 내장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고동도 있고, 뭐, 각종 뭐, 이렇게 작은 새우들, 조개들, 이렇게 뭐, 새우들, 이렇게 파먹었네요.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배를 썰어 놔도 맛이 없고, 또 기본적으로 요 정도 70cm 정도 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큰 고기라고 우리가 부른 시점은 지났어요. 왜냐면 이제 노성어에 해당하는 고기가 넓었기 때문에 육질도 좀 질기고 근박도 좀 질기고, 솔직히 품질로서는 물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내 진짜 비건 큰 거 하나 잡았다 해가지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기를 가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먹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품질이 좋은 고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한 7자 8자 되는 것 중에서도 엄청나게 살이 찌고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성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살이 좋아도 근막이 질기고 육질이 이제 부스하고 약간 기름기가 빠지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제 비빔밥이나 물회 같은 우리가 식사용으로 쓸 때는 고기가 살도 두껍고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이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많이 났습니다. 이런 고기는 저도 바꾸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도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육질이 어떤지 한번 꽃뜸에서 한번 봅시다. 요거 이렇게 쳐. 자, 손질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제가 밖에서 요 자른 단면만 보고 좀 물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엌이보다는 상당히, 당신 부엌에도 그렇지, 빵이 좋지? 빵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장 안에는 크게 기름기가 없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산란한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고기는 전체적으로 빵은 좀 있어요. 근데 완전 불룩하진 않은데 빵은 좀 있는데 한번 봅시다. 풀을 한번 떠서 보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살이 좀 얇은 부분은 물이나 해비빔밥으로 쓰고, 두꺼운 부분은 난간았다 우리 뭐 참돔 스테이크도 좀 해먹고. 근데 제가 칼을 딱 금방 넣어봤잖아요. 약간 물기가 좀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참치 꼬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단면을 보고 어떻게 저 고기 육질을 판단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참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고기 이렇게 작은 단면만 봐도 이게 얼마나 기름기가 있는 상태인지, 수분이 좀 있는 상태인지 어느 정도 가름이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맨날 보니까. 그리고 왼손에 닿았을 때 미끈미끈한 느낌이 기름 때문에 미끈미끈한 건지 수분 때문에 미끈미끈한 거지 느낌은 와요. 요거 손을 잡으면 미끈미끈한데 손을 비비면 안 미끄러워. 안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기름이 아니고 물기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한 종만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요 하나면 뭐 물에 6인분 충분히 나올 테니까. 안 그러면 다 뜹니까 그냥? 물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조건 참돔이라고 다 같은 참돔이 아니고 농어가 다 같은 농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농어처럼 보이고 똑같은 참돔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어가 보면 품질이 낮고 높고 이게 천차만별로 고기가 다 갈리기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농어 키로당 얼마에 사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농어가 키로에 얼마지? 이런 게 전혀 이렇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래도 뭐 농어가 키로 뭐 10만원, 20만원 하진 않겠지만은 가격 단가가 내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제 18,000원 샀는데 뭐 요쪽 가니까 22,000원, 23,000원에 받더라. 왜 5,000원이나 비싸지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겠죠. 물론 똑같은 고기를 갖고 바가지 쓰는 놈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세상 모든 이치가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란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처럼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품질인지는 모르겠으나 꼭 기분이 있으니까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골라서 드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칼이 잘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살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서들이들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나중에 뼈찜 할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양이 줄 건데 고양이 안 줘 고양이 줄 건데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수유를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예민하게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분이 좀 있죠. 고기가 좀 하얗죠. 노랑노랑 안 하고 고기가 기름기가 확실히 떨어진다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래야 하면 완전 못 먹는 걸 갖다가 이제 썰어준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은 아니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진이야 잠깐만 저 우리 그 저 쟁반 한 개 줄래? 좀 많이 덜어내봐야 돼. 그거 한 개 주라. 이거 좀 놔둘래? 이거 깔끼다 이거 가운데. 자, 고기가 좀 물기가 많죠. 솔직히 이런 고기들은 제가 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팔다 보면 좋은 고기도 있고 안 좋은 고기도 있게 마련이에요.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겉모습만 보고 아까 제가 바깥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안에서 손질할 때도 보여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사이즈도 있고 빵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이게 고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시기에 참돔이 좀 큰 사이즈들은, 한 3kg 넘어가는 것들은, 2kg, 3kg 넘어가는 것들은, 지가 아무리 빵빵해 보여도 그 계절적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란 끝난 지 불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그동안에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선천적으로 빵 좋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기 고르실 때도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까 그 모습만 보고 삼동 크기도 큰데 또 빵도 좋네 거기다 가격도 싸네 이래가지고 덜컥 구입을 하시면 그야말로 뭐 당하는 거다 그렇죠 호구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결정하셔가지고 이거 스테이크 할 거는 껍질을 벗기면 안 되는데 껍질을 다 벗깁니다 야 이야기한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거 안돼 안돼 해보래
우리도 오늘 점심을 물에 모여야 되겠다. 자. 자, 뭐, 어떤 어종이든지, 어떤 계절인지 간에, 좋은 것들은 잘 골라서 이렇게 횟감으로, 안주로 드시면 될 것 같고, 또 좀 이렇게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또 뭐 조림이나 국이나, 안 그러면 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양념이 좀 들어간 음식들은, 그걸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은 또 그만큼 비싸고, 또 안 좋은 것들은 또 비교적 저렴하니까, 잘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덥다. 김치하고 바뀌면 더 안 되겠나? 여보, 내가 당신 물에 깨소금 너무 많이 뿌리네. 뭐야? 깨소금 너무 많이 뿌렸어. 아씨, 배가 안 보이고 깨밖에 없노. 깨밖에 없어. 맛있으라고 했잖아. 물이 왜 이래 어둡노? 밖에가 상대적으로 좀 밝은가봐. 잠도 물에. 맛있겠다. 김치하고 밖에 만들었나? 물회를 한번 자세히 볼까나? 참돔이 확실히 이제 산란기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한 1kg 내외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채소성숙체장. 참돔 같은 경우는 한 30몇 cm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문헌상으로 이렇게 몇 cm 정도 되면, 산란을 하더라 있는데 무조건 그걸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작은 것들도 일찍 산란하는 것들이 있고 큰 것들 중에서도 산란을 늦게까지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골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몇 cm 이하로는 산란을 안 한다더라, 몇 cm 이상으로는 산란을 한다더라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인들이 그 이제 품질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전문가가 손님 뒤통수를 치고 있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제 믿을 놈이 하나도 없겠지만 또 사람을 잘 보고 골라야지.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무조건 저를 믿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도 나를 못 믿는데. 저도 못 믿는다 아닙니까? 깨 조금만 뿌려 이래나 하는데 깨를 갖다가 한 것을 뿌리나네. 먹지 마. 아니, 그래서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산란기 지날 때는 작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요. 한 1kg 내외, 1kg 미만의 것들이 살이 더 좋고, 내가 내일모레, 제가 내일모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요일날에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참돔을 쓸 물어야 될 건가, 뭘 쓸 물어야 될 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어는 무조건 다 좋고, 이제, 참돔을 잘 골라서 드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참돔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뭐 다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산란기가 이렇게 겹치고 이런 시기가 오면 잘 골라야 된다. 조금 더 신중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보자, 한번. 국수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다. 자, 이렇게 회하고 담아가지고.